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더위가 주춤하나 싶었는데요.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네,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폭염특보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됐는데요. 길어지는 더위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29도, 대구 32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달력상 가을인데 마치 여름처럼 소나기가 내립니다. 특히 남부는 시간당 20mm씩 강하게 올 수 있겠고요. 오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최대 40mm의 비도 내립니다. 내일은 절기 백무이지만 절기가 무색한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 서울도 32도까지 올라서 더위는 가시지 않겠습니다. 네, 여름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